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혜정 작가의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이란 단편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쓴 김혜정 작가는 199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비디오 가게 남자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달의 문으로 제15회 설화벌 문학상 신인상을 받기도 했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창작집,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 바람의 집, 수상한 이웃, 영혼 박물관, 그리고 장편소설 달의 문, 독립 명랑소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 김혜정. 연안 부두에서 오후 2시가 막배라고 했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적당한 구실을 대어 조퇴를 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고 차라리 슬쩍 눈속임을 하는 편이 낫겠다 싶다. 옆자리의 동료에게 서랍 열쇠를 맡기는데 약간의 스릴이 느껴진다. 스릴이 유발한 터무니없는 배짱. 교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확장되는 기분이다. 어차피 배를 타기로 한 것도 모험이 아니었던가. 일단 섬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오늘 중으로 돌아오는 배는 없다. 섬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리라. 밤잠을 설치고 아침부터 허둥대기만 했지 하룻밤을 묵기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세면도구쯤은, 잠자리에 들 여벌의 옷 정도는 생각만 하다 그냥 가방을 둘러매고 나왔다. 가벼운 가방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도 왠지 조금은 허전하고 왜 가고 있는지 섣부른 결심은 아니었나, 괜한 걸음은 아닐까 하는 회의도 적지는 않다. 한동안의 격정이 사라진 수필 같은 날들. 그 평온 사이로 전화벨 소리가 틈입했다. 3년이란 세월을 건너뛰겠다는 듯 오연하게. 수연아. 먼 기억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지만 섬세하고 울림이 있는, 분명히 성진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수연아, 수연이 맞지? 나야. 듣고 있는 거지? 미안하다. 너무 오래 연락을 못해서. 3년 만인데 그는 2-3일 집을 비웠던 가장처럼 태연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여기 섬이야, 영흥도. 차마 입은 떼지 못하겠으면서도 섬이라는 말이 먼 이국인 양 낯설게도 향수처럼 은근하게도 들렸다. 나 여기서 물고기 키워. 3년 전의 봄과 여름을 불러일으키는 물고기. 그러나 그 가을 그는 시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물고기를 키운다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던 시간은 잠깐이었는데 많은 얘기를 한 것만 같은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늘 가까이서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인 양 그는 담담했고, 수화기를 들고 있는 동안 변변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쓴 것은 오히려 나였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황망했을 뿐, 이미 빗장을 걸어버린 마음이어서인지 별 동요도 잃지 않았다.
확실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씁쓸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배가 불룩해지는 상현딸을 바라보다가 문득 까맣게 잊고 있었던 성진의 전화를 환기해낸 것이다. 전화를 받고 한동안이 과거를 여과해내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어젯밤 이후는 과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는 말의 여운. 그 전화 이후 한 달 남짓한 동안 나는 줄곧 그를 만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건 아닌지. 토요일 오후의 차량 행렬은 부드러 가는 길을 지연시켰다. 택시 안에서 발을 굴러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눈길은 자꾸 시계로만 갔다. 항상 엉뚱한 데서 탈이 나지 않던가. 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꼭 가야만 할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진다. 가을날답지 않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유독성 적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남해안 일대에 내려졌던 적조경보를 전국의 전 해역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촉급하게 울려났다. 헐레벌떡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자 영흥도행 파라다이스 호를 타실 손님은 지금 곧 개찰구로 나와 주십시오. 안내방송이 흐르고 있었다. 거스름돈을 챙길 여유도 없이 한달음에 배 안으로 들어서자 배는 지각생을 힐책하는 선생처럼 내 뒤통수에 대고 꿀밤이라도 한 대 먹일 듯이 으르렁 굉음을 냈다. 드디어 가는구나. 안도의 긴 한숨이 터져나왔다. 배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배 안의 공간도 생각보다 넓었다. 다만 구형의 배와는 달리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었다. 좌석 번호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 배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몸의 무게중심을 잃어버렸다. 하마터면 넘어져 우세를 당할 뻔했다. 하지만 중심 없기로 친다면 마음 쪽이 몸보다 더할 것도 같다. 쾌속으로 달리는 배는 30분이면 영흥도에 도착한다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지어내는 분위기는 먼 여행길이나 되는 양 술렁거린다. 아이들은 삶은 계란이며 과자, 김밥 따위를 입에 물고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왁자지껄 저마다 승선의 흥취를 내고 있었다. 타인들의 무표정보다는 즐거운 표정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쉬이 답을 얻을 수도 없는데 살피살피 끼어드는 어질머리들을 밀어내는 데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터였다. 어이 아가씨, 여기 자리 비었어요.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짓궂게 손짓을 한다. 배 안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는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태연한 척 표정을 정돈하고 좌석 번호를 확인한다. 아니었으면 했는데 역시 거기가 내 자리였다. 그들 일행은 배에 오르기 전부터 전작이 있었던지 얼굴이 불쾌했지만 다시 보니 그리 험한 인상들은 아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섬태생은 아닐 텐데 거칠게 굴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나 보다. 나는 종종 무슨 일에건 지레 겁을 먹는다든가 섣부르게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고 마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배가 갑자기 이상해류를 만난 듯 모터가 일으키는 진동이 커졌다가 이내 누그러졌다. 사람들의 표정에 잠시 불안이 스미다 거쳤다. 재미있다는 듯이 괴성을 지르는 축은 오히려 여자들과 아이들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으니 내가 비로소 그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감으로 다가든다. 의자를 뒤로 젖히는데 뒷자리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온다. 나라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다며? 응, 해양부를 신설하는 배경도 거기 있잖은가? 지난해부터 적조 때문에 입은 피해도 막대하고 양식업계가 걱정이네. 그러게 말이야. 지금 같은 행정으론 낙오의 위험이 크지. 말해 무엇하겠나.
소신이 문제야. 해양목장의 꿈이 21세기에 실현된다고 하더니 해양업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가 잠옷 심각한 것을 보면 아직은 요원한 일인가. 올해 들어 치어값 상승에 사료비까지 폭등해서 양어장마다 이중고를 겪고 있다던데 현금을 주고도 치어를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지. 최 사장 근황은 어떻다나? 이번 겨울에 출하할 놈들 상태가 아주 좋대. 다른 데는 병이 와선 난리라는데. 그래? 다행이군. 사람을 잘 둔 모양이야. 작년에 들어온 기사 한 명이 여간내기가 아닌가 봐. 천성적으로 물고기를 좋아한대. 최 사장 인덕이 있어서 그렇지. 무슨 일이든 사람이 문제야. 양어장에서 일한다는 성질을 만나러 가는 길이어서인지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 맑고 높은 하늘을 시샘하는 듯한 흰 포말은 배의 속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 속력만큼의 지난 세월이 포말 사이로 끼어든다. 3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쾌청한 가을 날씨였던 것 같다. 유난히 푸른 하늘빛에 더 웅크러드는 마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그와 다툴 생각은 아니었다. 가을 들어 부쩍 예민해진 그의 심경을 건드려 좋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는 그의 봄부터 여름까지 물고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작은 일에도 성질을 잘 내고 내 마음은 늘 무엇인가 쫓기듯 불안했던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도화의 봉오리가 터지고 갈대가 싹 트고 하돈, 즉 보고가 하류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식지도 때맞추어 움직이게 된다는 소동파의 식구를 그는 무슨 주문처럼 읊조리다 잠이 들곤 했다. 그가 집착하던 물고기는 보고였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가 서울 시내는 물론 인천, 부산 등의 도시 어시장으로 며칠씩 집을 비우며 보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그뿐인가. 보고의 배를 해부하고 난소나 정소를 찾아내어 한나절이나 들여다보는가 하면 자어의 표본을 포르말린에게 넣어 고정시키는 모양이라니. 이것 좀 봐. 입 안쪽의 좌우에 반쯤 열린 부채 모양의 소고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이걸 펌프식으로 움직여 입안의 공기를 소화관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배가 부풀어 올라. 그는 끊임없이 보고에 관한 장광설을 쏟아냈지만 나는 그의 장광설에 귀를 기울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만큼 생활이 팍팍했다. 돌아서면 세금 고지서가 쌓여있고 금세 쌀통 바닥이 드러나 보였다. 주머니 속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어물전 주위를 몇 번씩 돌다가도 그냥 돌아섰을 때 이미 삶은 빈 장바구니에 밴 비린내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희망이란 것도 한 움큼 떼어낸 선지나 물크러진 두부처럼 흘러내리고 푸성기 한 근을 사면서도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스스로 실랑이를 벌인 내 모습에 진저리 치기를 몇 번이었던가. 시장을 빠져나오는 걸음걸음마다 볕뵌 상추처럼 흐느러지던 자존심. 햇살은 툭툭 대까지처럼 부러져 상처난 가슴을 찔러댔다. 그가 나가고 없는 날이면 젓가락 댈 것이 하나 없는 밥상을 차리곤 했다. 꾹꾹 아무리 씹어대도 밥알은 목구멍 안에서 겉돌았다. 씹어 삼킨 건 밥알이 아니라 눈물이었었나. 산업체 특별학교의 임시교사 월급으로는 그것도 호사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듯 그는 오히려 나를 속물 바라보듯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비굴하게 느껴졌던가. 연구 논문이라도 쓸 참이야? 나는 그렇게 냉소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리기 다반사였다. 그의 보고에 대한 집착이 현실 도피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때마침 매스컴에서는 적조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그 무렵
나는 해상보다 먼저 그와 나 사이에 만연한 적조를 느끼고 있었다. 한동안 보고에 목숨 건 것처럼 야단이던 사람이 가을 들어 갑자기 시를 쓰겠다고, 시가 아니면 안 되겠다면서 두문불출하는 것은 더욱 난감한 일이었다. 물론 그의 오랜 꿈이었던 시 쓰기에 대한 열망을 인정했음에도 그것은 느닷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나는 시를 쓰는 조건이 세상과의 격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를 만난 곳은 시립도서관의 참고 열람실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마땅한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둘 다 궁색한 일상을 견디고 있었을 즈음이었다. 휴게실이나 식당에서 한두 번 눈이 마주치고 이따금씩 서고에서 옷자락이 스치기도 했다. 차츰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의 말을 건네게 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게 되었었나? 둘 다 도서관이라는 곳이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맞장구를 쳤을 때는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난 그여서 처음부터 그가 삶이나 생활에 능동적일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이며 카세트가 없어지고 쓸만한 책들이 놓여있던 자리에 수족관이나 화분이 놓여있고 빈 소주병이 방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가 현실적 삶을 아예 거세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시를 쓰겠다고 나선 즈음부터 그는 자주 악몽으로 몸을 뒤쳤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슴을 쥐어뜯곤 했다. 그런 아침이면 반 이상이나 잘리고 없는 엄지손가락을 아주 잘라 없앨 듯이 물어뜯는 그의 모습은 섬뜩하기까지 했다. 해양학과를 졸업한 직후 그는 선배의 양어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일이 몸에 배지 않은 데다 공상 끝에 한눈을 팔다 사료 빻는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던 것이다. 아찔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피가 엉겨붙은 손을 옷으로 둘둘 말아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거야. 허겁지겁 5시간이나 걸려서야 병원에 도착했지만 손가락 신경은 이미 시커멓게 죽은 상태였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바로 수술 시간을 받긴 했어. 나는 팔이 아니라 손가락이라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그를 위로했지만 막상 그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만취한 그가 손가락에 관한 뒷이야기를 했을 때야 나는 비로소 문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스스로 입은 가해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해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절감했다. 응급실에서 수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팔이 잘린 채로. 끔찍했어. 뒤따라 들어온 그 사람 부인이 내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거야. 수술 순서를 양보해달라고. 너라면 어떻겠니? 아니,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내 손가락. 아니, 시뻘겋게 물크러진 핏덩어리가 먼저 보이는데 말이야. 그가 말을 잊지 못하고 거푸 소주를 들이켰다. 그런데 정말 환장할 일은 내 손가락을 봉합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옘병할 자식이 죽어버린 거야. 젠장할. 그 후로 1년 남짓이나 그 사람 부인이 밤마다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는 그에게 팔을 내놓으라며 달겨들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전부터 잠을 잘 때면 버릇처럼 손을 내 등 밑으로 밀어넣었는데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팔을 아삭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그 후로는 그와 나 사이의 손가락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딱 한 번의 예외가 있긴 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잦은 외출과 돌연한 칩거, 신경과민이
보고 때문이었는지, 시 때문이었는지, 혹은 자신과의 불화나 억압에 의한 강박증, 가해 의식 때문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그 즈음의 그는 매사에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웠고 나 또한 그런 그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으면서도 이부자리를 쉬이 걷어내지 못하고 민기적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스프링이 망가진 볼펜을 들고 끙끙대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의 이마에 굵은 힘줄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뻐근한 허리를 고추 세워 곧장 주방으로 갔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되도록 부딪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밥을 안 치고 들어오다 그의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그런데 내가 아침상을 거의 다 보았을 때까지도 그는 볼펜 하나에 아침을 담보한 사람처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거 정말 왜 이 모양이지?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실은 그거 내가 세탁기에 넣었댔어. 뭉툭한 그의 엄지손가락을 보는 순간 나는 그가 더 이상 볼펜을 고치려고 끙끙대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미 얼굴 가득 짜증이 배어있는 그를 향해 털어놓았고 그것은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어수단이었다. 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터였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그렇게까지 민감한 반응을 하는 그에게 놀란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뭐야? 금세 따귀라도 한 대 올려 붙일 듯이 흥분한 그를 나 또한 용납할 수가 없었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매사에 꼼꼼한 그의 성격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지나치다 싶을 때가 많았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길들여지고 더구나 그 당시 우리 상황으로는 그것만이 함께 사는 명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번번이 서로를 핥히고 갉아댄 부스럼 딱지를 들여다보는 일에 나도 얼마간은 지쳐 있었으리라.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불뚝불뚝 일어서다가도 제풀에 사그라들곤 했다. 어쩌면 불덩이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슴 속에서 응고되었는지도 몰랐다. 자주 동통이 일었던 것을 보면 냉기류가 한참이나 계속되고 나는 그 파장이 은근히 걱정스러웠지만 차려놓은 상을 본체만체하고 웃옷을 걸쳐 입는 그의 모습은 억겁을 함께 산다 해도 도저히 가까워지지 않을 타인처럼 낯설었다. 타인과 부부란 어원이 같은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가. 부부. 그와 부부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산다는 점에서는 엄연한 부부였지만 그와 나는 예식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였으니까. 그가 직업이 없다는 것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구차한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 그것이 헤어짐을 전제했다거나 언제고 돌아서면 그만인 관계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서 결국 우리의 관계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이 되고 말았다. 그가 현관에서 신을 꿰어 신고 있는 것을 의식하며 나도 설거지하던 그릇들을 우당탕 거칠게 다루었다. 내 마음 어느 구석에 그런 오기가 숨어 있었을까? 그릇들이 요란하게 챙강되는데 알 수 없는 쾌감이 가슴 가득 밀려왔다. 아, 이럴 수도 있었구나. 나는 일부러 사기 그릇 하나를 동강냈다. 차르르 물이 흘러내리듯 파편들이 튀어올랐다 내려앉았다. 그 파편에 손을 베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통증은 느낄 수 없었다. 이미 조각난 그와의 관계보다
아플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더 많이 베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피를 보며 오히려 쾌감은 가중되었다. 수돗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핏물을 씻어내리고 있을 때에도 나는 짜릿함에 온몸을 내바뀌고 있었다. 꽝!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귓바퀴를 자극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며 나의 미욱함에 몸이 떨리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역시 그는 나보다는 강하고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라는 깨달음. 스스로 입은 열패감 때문이었다. 나는 곧 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어젖혔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옷들 중 그의 옷을 모조리 꺼내어 바닥에 팽개쳤다. 풀썩! 제멋대로 옷들이 내려앉는 모양을 보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친김이다 싶어 서랍장을 열어 속옷까지 모조리 꺼내던졌다. 속옷들은 저마다 기괴한 형상을 하고 널브러져 있다가 손으로 헤집어대자 금방이라도 덤벼들듯이 촉을 세웠다. 부르르 손이 떨렸다.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뒤범벅된 옷을 발로 밟으며 방 안을 휘휘 누비고 다니는데 발이 미끄러지면서 여기저기 옷의 솔깃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한층 나의 흥분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나오는 눈물바람. 어디서부터 뒤틀려버렸나?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를 집어들고 콧물 눈물을 닦아내면서 나는 다짐을 했다. 절대로 세탁은 하지 않으리라. 결혼식을 위해 그 몰래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이 없어진 것을 안 것은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였다. 아무렇게나 쑤셔박아 놓은 옷가지들이 마음을 더욱 어수선하게 하는 것 같아 개켜 놓기라도 할 참이었다. 장롱문을 여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작은 서랍에 손을 대기가 겁났다. 아닐 거야. 이럴 순 없어. 하고 스스로 어깃장을 놓는데 이미 얼크러진 머릿속이 비워지고 쇠 갈고리 같은 것이 가슴벽을 후벼파는 듯한 통증이 왔다. 소나귀에 힘을 주는데 손가락은 맥없이 풀어졌다. 설마 하는 마음을 배반하고 휑 비어있는 서랍은 이미 깨져버린 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머릿속에서 쩡쩡쩡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까지 먹먹해지고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던가. 어차피 깨질 운명이라면 차라리 잘된 일이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꾹꾹 씹어삼키며 나는 비로소 그와의 파경을 인정했다. 마음이 길을 재촉한 것도 아닌데 30분은 잠깐이었다. 배를 맞는 영흥의 부두는 인천의 연안 부두에 비하면 부드러울 것도 없는 소박한 풍경이었다. 짐꾸러미를 이고 진 사람들이 내리자 파라다이스 호는 이내 무트로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행렬을 태우고 떠났다. 나와 함께 배에서 내린 사람들마저 배웅을 나온 몇 대의 차량에 나뉘어 실려가고 금세 부두는 썰물진 바닷가처럼 한적해졌다. 비어서 더 적막한 부두에 이방인처럼 나 홀로 남았다. 멀리 바람의 방향 반대쪽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햇빛 가리개를 쓰고 그물을 짓는 안악들의 모습이 무척 평화로워 보인다. 가까이 가면 이마에 맺힌 노고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차라리 멀리서 보는 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섬을 애둘러 난 길을 따라 걷기로 한다. 방파제에 물살이 부딪히며 개우는 거품의 파편들이 은빛으로 허공을 수놓았다. 안도리를 벗어나 가파른 벼룩길을 내려가 본다. 바닷물이 벼루에 닿는 거친 소리가 가슴속으로 달겨드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진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의 여운.
무엇이든 여운이 남는 것은 아름답지 않던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자신다운 것이라고 했다. 섬은 섬다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만큼의 영흥도는 섬답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얼만큼이나 나다운가. 그를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 한 언저리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새삼 궁금하다는 이유, 그것만은 아니다. 차마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그리움이 남아있었나.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만나서 뭘 어떻게 해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자는가. 그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걸까. 그래서 그때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내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그런 해명을 듣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걸까? 그가 일한다는 양어장까지는 도보로는 어림없는 거리다. 섬에 한 대뿐이라는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택시는 배가 도착하자마자 나보다 발빠른 손님을 태우고 떠났다. 돌아 나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가 져야 일이 끝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도 일할 시간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은 대낮이 섬 어디에나 있는 풍경인가 보았다. 해변 식당, 아크릴 간판의 귀퉁이가 3분의 1쯤은 떨어져 나간 데다 반쯤 열린 문 때문에 더욱 나른하게 느껴지는 식당에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들어갈까 말까 기웃거리면서도 딱히 무엇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저 앉아 쉴 자리가 필요했을 뿐이다. 어서 오세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던 식당 주인은 주름 잡힌 입가에 느릿느릿 손을 갖다 대며 말꼬리를 느려 뺀다. 기왕 들어왔으니 싶어 벽에 붙은 메뉴를 훑으면서도 정작 메뉴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윙윙거리는 왕팔이 한 마리에 오히려 신경이 쓰일 따름이었다. 뭘 드릴까요? 준비하시기 편한 걸로요. 여기는 물고기밖에 없는데요. 음식을 받아놓고도 선뜻 입에 대지 못하겠다. 어쩐지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그의 존재도 현실감으로 와 닿지 않는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그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저 섬을 돌아볼 요량의 여행길이었대도 족하지 않은가. 그래도 그를 만나게 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그가 무어라 말을 하면 듣기만 할까?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지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처음 약속대로 결혼을 하자고. 그러면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하나? 나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노라고.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다나 산 같은 자연뿐이라고. 그러나 산이라도 철철이 다른 꽃이 피고 바다라도 늘 푸르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만삭의 달도 때가 되면 이울게 되고 소소리 바람도 가을이 이울면 칼날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조금은 단호한 어조로 말할 수 있을까?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정말 반갑다야. 이 자식은 젊은 과수댁이라도 꽤 찼나 회춘한 걸 보니. 막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네댓 명의 중년 남자들이 인사를 나누느라 왁자지껄했다. 눈치 빠른 식당 주인은 그들 앞에 술잔부터 갖다 놓았다. 술잔이 돌고 갑자기 분위기가 소란해지자 나는 불편해진다. 이번에 출하하면 한몫 단단히 잡게 된다며? 글쎄, 엊그제부터 초비상이야. 적조 때문에. 자, 너무 비관적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고.
그래. 올 겨울 선진수산의 성공적인 출하를 위해 건배. 선진수산이라면 그가 있는 곳이다. 귀가 쫑긋 열린다. 그만 일어서려던 마음을 바꾸고 주저앉는다. 어쩌면 그를 만나기 전에 그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다. 이야, 이거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그러게, 귀신도 간복할 맛이라지 않는가. 배고까지 희고 맑으면서도 광채가 있는 사라며 담담하면서도 싱겁지 않은 맛이 어우러지면 가히 그렇게 이를 만했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흰 접시에 얇게 저며놓은 보고회가 마치 빈 접시처럼 보이는 것도 함정은 아닐런지. 이 미나리가 해독작용을 한다니까 보고와는 궁합이 잘 맞지. 이놈이 꼭 나 같은 생각이 들어. 왜? 독이 있으니까. 뭐라고? 너는 이 미나리 같아. 그건 또 왜? 미나리가 독을 풀어주거든. 언젠가 복지리를 먹다가 그의 말에 괜히 열 적어서 훗훗 가벼운 웃음을 날렸었는데 별것 아닌데도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이 들 때를 사랑할 때라고 하는가. 그때 나는 기어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되고 싶다고 다짐을 했다. 우려한 옛일이지만 그를 향해 내 마음이 그런 적이 있긴 했다. 식당 앞에 선다는 택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 택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할 테니까. 웬만큼 부지런한 택시기사가 아니라면 이미 배가 끊긴 드나들 이 없는 부두로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걸어서 그가 있는 양어장까지 가야 한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갯벌을 바라보며 방죽길을 걷다 옆구리를 질러오는 노을을 만나면 잠시 발목 잡혀 서 있게도 될 것이다. 그와 내가 만난 초기에는 둘이서 많이 걸었다. 공원이나 시내 복판, 골목골목까지 발길 닿는 곳이면 어디고 걸었다. 물론 그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그때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낭만이 덤처럼 주어지곤 했다. 그의 낡은 구두끈이 풀어지면 먼저 발견한 내가 매라고 하고 그가 그냥 걷겠다고 하면 나는 기다려줄 테니 메고 가라 했다. 그러면 그는 말했다. 정말 기다려줄 거지? 응. 언제까지나? 대답하신 고개를 끄덕이는 나를 보며 그의 입가에 피어나던 소년 같은 웃음. 그는 슬면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래, 이렇게 어깨 걸치고 가자고.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 가자고. 나도 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지금도 아슬아한 기억의 한켠에 남아있는 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아마 낡은 구두끈일 것이다. 기다림을 저버린 자괴의 이면에 남은 흔적이랄까. 그렇게 얼마를 더 걷고 나서야 그제도 구두끈을 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다. 그나마 떠올릴 만한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일 것이다. 그는 그날 아침 내 곁을 떠나면서도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까. 그 어느 때보다 간곡한 어조로 말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손가락을 베이고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라도 사러 가는 양 마실이라도 가는 양 그렇게 갔다. 꽝! 현관문 닫히는 소리만 아니었다면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간 사람의 뒷모습을 추억하기에 그날 아침은 지나치게 희극적이었다. 그래, 그렇게 희극적인 해우도 있을 것이다. 양어장. 상상은 해보지만 특별하게 가닥 잡혀 떠오르는 것이 없다. 우선은 양식을 하는 어류가 있을 것이고 그를 비롯한 몇몇의 삶이 푼푼하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한 얼굴의 인부들.
그들 중의 누군가에게 말을 걸게 될 것이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손수레를 끌고 가던 사람이 멈칫하며 나를 본다. 박성진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예? 박성진 씨라고 여기서 일한다는... 아, 잠깐만요. 두 사람은 무어라 귀엣말처럼 낮은 소리로 몇 마디 주고받는다. 호기심이 잔뜩 실린 눈빛이다. 저기로 한 100m 가면 있을 겁니다. 방역상 외부인은 출입을 안 시키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 보내는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나는 그와의 최대한 무덤덤한 해우를 위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한 발짝, 한 발짝. 그의 곁으로 다가서는 내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콩닥거린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열에 들뜬 그의 눈길이 내 얼굴에 햇살처럼 쏟아지고 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그래, 가끔은 외면도 하면서 몸이며 목소리며 약간 떨고 있는 듯한 조금은 열적은 듯 머쓱해하는 그를 느끼며 걷고 그러다 방죽을 거닐다. 나도 그만 참을 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포옹을 하고 그와 나는 얼마나 자주 그런 식으로 화해했던가. 화해가 극적일수록 다시 다툼은 격렬했다. 이번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다니. 당치 않다. 그저 격조했던 옛 친구처럼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다가 갔던 길 돌아나와 나는 여기 부두 어디쯤 숙소를 잡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조금은 애틋하지만 그리 비통해할 것도 없이 삶이란 그런 거라며 세월이란 참 좋은 약이라며 위로도 조금, 다독임도 조금. 혹 밤을 새워 할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데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고 다시 격정에 휩싸이는 일도 없이 아침에 가벼운 가방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던 것처럼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져 내일 아침 첫 배를 타고 돌아가면 된다. 그래, 그러면 된다. 그는 그 가을날 아침 현관을 박차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전화도 한 번 없었다. 그 즈음의 그와 나 사이에 흐르고 있던 기류로 보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별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그렇게 느닷없이 떠나버리고 나는 그 황망함 때문에 많은 시간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남편을 잃은 과부 황새가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을 찾아 주변을 배회하다 무정란을 낳고는 부화되지 않는 알을 50일 동안이나 포란하는 집념을 보였다던가 나는 그런 동물 세계의 미담 따위와는 애초 상관이 없는 냉혈한인지도 몰랐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를 기다렸다기보다 그를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 썼다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아주 먼 과거의 편린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라는 사람도 그와의 시절도 그런데 갑자기 섬이라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하는 의혹도 갖지 않은 듯 안부도 묻지 않고 그저 꼭 만나고 싶다니 언제라도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자기에게로 달려가는 여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여자. 아직도 그쯤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그의 오산일 것이다. 삶이 팍팍하고 고단해지면 사랑이라는 것도 본래의 성질이 변질되는 모양이었다. 서로 나눌 이야기가 줄고 돌아놓은 등과 등 사이에 찬바람이 돌 무렵 나는 그가 마치 거추장스러운 옷의 일부처럼 옷에 달린 곱지 않은 장식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가 떠나고 뒤범벅된 감정의 갈피에는 분명 후줄근한 옷을 벗어버렸을 때의 홀가분함도 있었다. 그래서 빈자리가 주는 공간적 상실감보다는
시간이 주는 허전함이 더 절실했던 것은 아닌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밤낮으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때처럼 책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이 활활한 기쁨이었던 적도 있었다. 다행히 나는 그해 연말에 교원 공채에 합격을 해서 전교사 발령을 받았고 교직에 편입할 수 있었다. 가끔씩 찾아드는 일상의 허전함이나 곤고함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한 줌이면 곧잘 이겨내지곤 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다고는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일탈된 내 삶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딱히 어떤 것이라 규명할 수는 없다 해도 무언가 풀어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고도 절실했다. 그 통로가 언어였으면 한다는 것이 최근에야 얻은 결론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교원 공채를 치렀던 마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내 삶에 대한 원칙적인 부정이 없고서는 감히 글을 쓰겠다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도 나는 그때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생활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와의 시절보다 지금이 낫다거나 만족스럽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삶이란 어떤 계기에 의해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 정도이다. 때때로 온몸을 잘게 부술듯이 엄습하는 외로움이야 어차피 근원적인 문제일 테고 둘이면서도 황량함은 더 견디기 힘들지 않던가. 나는 그쯤으로 자신과 또 현실과의 적당한 타협을 한 셈이 된다. 그 후의 연애란 것도 그렇다. 어차피 진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것도 상처 줄 것도 없기 마련이었다. 그가 떠나고 만난 몇몇 남자들과의 관계는 대개가 그런 식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지극한 낭만주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와의 이별 이후 나는 이별이 극적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이별을 한 사람은 당신은 마치 정물화 같아 라고 말했는데 그는 비교적 내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사람이나 물고기나 독이 있는 놈이 맛있다니까? 여자도 독할수록 제맛이 나니까 말이야. 아따 사람, 맨날 마누라한테 통박만 맞으면서 아 모르는 소리 말어. 밤엔 다르다 그 말인가? 허긴 자네 마누라도 배가 부풀어 있긴 하지. 뭐여? 언젠가 성진이 뜬금없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보고가 왜 배를 부풀리는지 알아? 글쎄, 그건 제 몸의 독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야.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 그의 미완성의 시 제목이기도 했다. 그때는 그저 시의 제목이 재미있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돌연한 가출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사실은 나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을 하는 운명이었대. 뭐? 날 때 태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나 봐. 오래도록 불문율이었던 손가락 이야기에 대한 금기를 그가 깼을 때 나는 오히려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간힘 썼다. 중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그랬어. 평생 절대 폭력은 쓰지 말라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아무리 복장을 질러대도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말이야. 코피 터지게 맞으면서도 발길질 한 번 안 했고 그랬는데 결국 이 지경이 됐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는 그런 미신 따위에다 자신을 올가매고는 여차하면 숨어 들어갈 음습한 동굴을 자기 안에 파놓고 있었다. 그러므로써 그는 나에게 그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도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가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나 또한 그를 속수무책으로 방기해야만 했다. 그 말을 한 다음 날
그는 서로에게 묵시적으로 공인된 여행길에 올랐고 그 후의 시간들이란 끊어질 것이 예비되어 있는 다 달아빠진 동화줄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부질없는 유예에 불과했다. 이미 식어버리긴 했지만 매운탕의 어구수한 맛에 끌려 수저를 한 번 더 갖다 대는데 배가 불룩한 부인을 가졌다는 남자가 슬긋 말을 건네온다. 거 아가씨는 여기에 누굴 찾아온 게요? 아님... 아니요, 그저... 처자 혼자서 섬에 나들이라?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을 알고 싶어서요. 나는 제법 여유 있게 눙치고 들어갔다.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이라? 그야, 부력을 키우는 거지. 원거리 여행에 쉽게 표류하려면 말이야. 순 엉터리네 그려. 배에 공기를 담아두었다가 간조대가 되면 숨을 쉬는 거라. 이놈은 공기 중에서는 배를 부풀리지만 물속에서는 여간에서 부풀리지 않아. 좁은 곳으로 몰아붙이고 누르고 있으면 몰라도 다시 공기 중에 내놓으면 물을 토하면서 축소돼 버려. 결국 물속에서는 공기 대신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해. 뭔데? 사랑을 할 때. 공기 중에서는 독을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시를 써서 그랬던지 비유나 상징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쳤었다. 사랑과 독. 결국 사랑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인가? 그래, 사랑이란 것.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때, 그도 나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일까? 너의 무표정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넌 나한테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아냐? 그것은 이미 번질대로 번져버린 유독성 적조였다. 끊임없이 서로를 갉아대면서도 각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망 속, 그 끔찍한 자학과 가학의 시간들. 그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라니? 동맥이 끊겨서 죽은 남자의 부인. 뭐라고? 견딜 수가 없었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찾아다녔지.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몰라. 어쨌든 내가 그 여자 남편을 죽였잖아. 보호자라도 되겠다는 거야? 뭐야? 글쎄. 그의 표정이 조금만 덜 절망적이었더라도 나는 더 캐묻거나 집요하게 다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낯빛이었다. 아니, 금이 간 자리에 돋아오르는 녹빛.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 물 바깥이라면 그냥도 숨을 쉴 수 있는데 굳이 부풀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게 그런가? 모르는 소리들 말어. 그게 말이야. 이놈은 적이 나타나면 아감딱지를 넓히고 가시를 세우거든. 방어 본능이란 얘기야. 그럼 다랑어나 만세기의 위에서 배를 부풀린 채로 발견되는 놈들은 또 뭔가? 그거야. 자기보다 큰 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가 보지 뭐. 적자 생존. 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독을 지녔다는 걸 전제하고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자기가 당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차라리 그들에게 먹힘으로써 상대를 공격하는 필사의 방어를 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자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의 속성. 도저한 악력. 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놈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닌가. 맞네, 맞아. 그 말이 진짜네, 그려. 한바탕의 웃음이 식당 안을 금세 활기로 돋아냈다. 그러나 나는 난데없이 펼쳐진 보고 이야기 때문에 어귀진 마음 한켠에 도무지 풀 수 없는 숙제를 떠하는 기분이었다. 어차피 풀 수 없는 숙제라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마침 그들은 돌아가며 술을 권했고 나는 은근히 다 받아 마셨다. 몸에 알코올 기운이 퍼지자 노곤했던 몸이며 섬에 도착해서부터 줄곧 긴장되었던 마음이 동시에 이완되었다. 그들은 양식업의 종사자들로 상반기 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북한산 수산물 반입의 급증에 대해서 북해도산 종묘 이식의 검토에 대해서 냉수대의 출현 위기에 대해서도 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경한 이야기였음에도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특유의 연륜이 빚어낸 진지함과 그 진지함을 아우르는 걸쭉한 입담 때문이었다. 취기가 오른 그들은 누군가의 부음을 전하면서 숙연해졌다가 이내 소소곡절의 생활사로 말머리를 틀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몹시 초조했다. 선진수산 사장에게서 혹시 성진의 소식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최 사장의 양어장으로 갈 모양이었다. 성진이 있는 곳이지만 그들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왠지 오늘은 길을 나섰을 때부터 이렇게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타지란, 특히 바닷가에서는 평소의 감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터였다. 약간의 취기가 그런 기분을 더욱 부추겼다. 마땅한 숙소를 찾아 골목골목을 기웃거리고 나섰을 때는 이미 밤은 깊어 바닷바람 소리만 포효하듯 섬을 에워싸고 있었다. 작은 창과 잘 정돈된 침구. 하룻밤 묵어가기에는 손색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쉬이 잠이 들 것 같지는 않았다. 쉬익 바람소리 때문인가 고적함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는데 벽이 갑자기 해면처럼 등을 빨아들일 것만 같아 오싹 소름이 끼친다. 방심한 사이 몸이 미끄러지면서 웅크렸던 몸이 점점 잦아든다. 귓 소리를 내며 배를 둥글게 부풀리는 보고를 잡아올리는 사내의 손은 연신 떨리고 있었다. 붉은 테를 두른 바다 밑에서는 아래서 막 부화한 자어들이 어미를 찾는 듯 불안하게 눈을 끔뻑했다. 안 돼. 그러나 끝내 말이 되어 나오지는 못하고 단절음으로 입안에서만 빙빙 돌았다. 잠시 후 빵! 소리와 함께 보고가 갯바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보고의 배가 푹 꺼졌다. 어슴푸레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깃들인다. 나는 계속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며 원망스러운 눈길로 사내를 쏘아본다. 사내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성진이다. 희미한 전등 아래 옷을 입은 채로 누워있는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 창밖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커튼을 열어젖히자 샛별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만 같다. 포도알갱이 같은 별이다. 언젠가 그와 함께 이런 방에서 아침을 맞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의 몸에서 싱그러운 포도 냄새가 난다고 느꼈었다. 참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누구든 일생에 그런 아침을 맞는 날은 몇 날 되지 않을 것이다. 희망이라는 것을 품은 성성한 아침. 바다는 사각사각 검은 옷자락을 벗고 이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다. 출렁이는 푸른 물결 위로 불그레한 기운이 퍼지고 어느샌가 우산살 같은 핵귀가 번지기 시작한다. 첫 배가 9시. 그에게 전화를 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찻집에서 차 한 잔은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구식인 찻잔 사이로
유행에 뒤떨어진 옛 노래가 흘러나와도 좋으리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성진 씨 부탁합니다. 예? 누구라고요? 지지직. 불안정한 송신선이 귀에 거슬리는 것과 동시에 괜히 전화를 했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박성진 씨요. 아, 예. 박 기사는 어제 막배로 무태 나가고 없는데요. 굿, 굿. 보고의 웃음소리 같기도 울음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내린다. 몸이 까부러질 듯 손에서 먼저 힘이 빠져나간다. 아득한 기억의 공제선 밖에서 한 소끔 바닷물이 불어오른다. 어? 어제 그 아가씨네? 잘 주무셨수? 예, 덕분에요. 입에 타고 나갈 거요? 예. 관광 8호는 쾌속적인 파라다이스호에 비해 1시간이나 늦게 간다고 하지만 갑판에 서서 갈 수 있으니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란한 굉음, 시동 거는 소리가 그치고 드디어 배는 바다를 향해 성큼 발을 내딛는다. 이제 잠시 후면 섬은 아슬아한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리라. 하르르 물살이 몸을 뒤챈다. 그래,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 알아냈수? 그걸 알았다면 이 배를 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말이야, 사랑을 할 때라더만. 사랑을 할 때 배를 부풀리는 보고. 부풀릴수록 독이 퍼지고 독이 퍼질수록 깊어지는 사랑. 열렬한 소용돌이. 아니, 사랑이란 거역할 수 없는 악력, 독 그 자체는 아닐까. 밀짚 모자를 눌러쓴 남자의 음성이 포말 사이로 감겨든다. 멀리 보이는 알섬들로부터 바람꽃이 인다. 다시 뒤채는 물살. 정말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이유가 사랑을 할 때인가요?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바다 생활에 대한 글을 주로 싣는 어떤 잡지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개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위협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공기를 들이마셔서 몸을 가볍게 하여 수면에서 바람에 의해 표류하거나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뱃속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어서 물 바깥에서 호흡할 때 보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고, 네 번째는 보고가 공기 또는 물을 빨아들인 후 강하게 뿜어내는 방식으로 빠르게 도망치거나 할 때 사용하기 위한 오랜 습성이다 라고 네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아셨겠지만 이들 중엔 소설 속에서처럼 보고가 사랑을 할 때라는 다소 낭만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또 모르죠. 위의 네 가지 이유도 모두 확실한 그것 때문이다 하는 정설은 아니니까 인간들이 추측일 뿐이니까요. 만약 보고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사랑 때문이야 라고 답할지도요. 일단 저는 보고의 배 부풀리는 이유를 사랑할 때라고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주기이니까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는 그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할 테니까요. 어느 날 느닷없이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 이전에 수연과 같이 살았던 남자 성진의 전화였습니다. 왜 걸었을까요? 그것도 중간에 아무 소식도 없던 사람이. 근데 저는 그 남자가 왜 전화했는지보다는 주인공 수연이 왜 그 섬에 갔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남자는
어릴 적 어머니가 그의 사주를 보고 말한 점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응급실에서 팔 잘린 사람에게 수술을 양보 안 한 것으로 인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겐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자기 운명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온전한 사랑인들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남자는 온전하고 평범한 사랑을 원했던 수연에게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릇을 말이에요. 선반에 둘 때 같은 모양의 것들은 같이 모아서 겹쳐놓아도 큰 소리가 안 나고 잘 정돈이 되어 보입니다. 보기에도 좀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둥근 컵을 네모난 그릇 위에 둔다거나 넓적한 접시 위에 가느다랗고 길쭉한 컵을 둔다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넘어져서 깨질 것도 같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향이 완전히 일치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에서 겹쳐져야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보기에도 좋겠죠. 이 두 사람은 네모난 그릇과 동그란 컵 같은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두면 제법 어울려 보이지만 겹쳐서 두면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남자는 자기가 마치 보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에 독을 품고 있는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독을 해독해주는 미나리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는 자기들이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되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역시 늘 하는 말이지만 이들에게도 현실이었습니다. 매번 천적에게 위협당하듯이 몸을 부풀리는 그를 언제까지고 여자는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미나리라고 해도 매번 독처럼 스스로를 찌르는 무채색의 남자를 언제까지 해독해 줄 순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이유가 사랑을 할 때라고 한 건 아마도 제 생각에 변명 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싶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배를 부풀리듯 가시를 키우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해해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두 사람은 아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가 기폭제가 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간 것인데 그러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여자는 무슨 마음으로 그 섬에 갔을까 하는 것인데요. 떠난 남자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다시 화해를 바래서? 아니면 아직도 성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결국 수연은 다시 배를 타고 뭇으로 돌아옵니다.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그냥 돌아올까요? 그건 마지막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배 주인과의 대화에 잘 드러납니다. 배 주인이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을 알아냈냐고 묻는 질문에 알았다면 이 배를 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배 주인의 말이 그것이 말이야 사랑을 할 때라더만 라고 뱉듯이 말하죠. 그건 수연에게 있어서 이제 보고 배가 부풀리든 터지든 상관할 바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수연에겐 중요한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인 배주인이 흘리든 말하는 사랑을 할 때라더만 이란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자 성진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닌 남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그 사랑이란 말은 이미 과거의 뜨거웠던 열기가 한참이나 세척되고 차가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진의 사랑은 더 이상 수연에게 독이 되어 그녀를 감염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소설에서 수연의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혜정 작가의 보고가 배를 부풀리는 까닭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